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치화법 찍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네요. 누구시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최적 선생님의 새로운 조교로 들어오게 된 소수빈이라고 합니다. 정치화법 과목의 조교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서진 조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조교 소수빈 조교님과 함께 우리 정치화법 2024학년도 수능 문제를 가지고 찍먹 한번 해볼게요. 우선 네. 들어가기 앞서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짤막한 소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화법에는 크게 정치 그리고 법 이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다루나요? 정치에서는 정치의 이론 아니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겠죠. 그렇다면 법에서는 어떤 걸 다루나요? 네, 법에서는 민법 그리고 형법, 노동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사례를 주고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일 유명한 선거 문제 말고 사례를 통한 법적 상황 판단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네. 2024학년도 수능 정치화법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6번 문제는 형법 파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이 법 파트에서는 굉장히 사례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재밌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죠. 16번 문제는 사회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에서 이 형법 절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이 제시문을 읽어보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 그리고 그의 아들 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슈퍼에서 빵을 훔쳐가지고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그리고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갑에게는 이제 배고픈 을을 위해서 범행을 했으니까 선고를 유예해줬고 그리고 을에게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확신을 들지가 않아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판단을 그리고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체크를 우선 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병과 정의 얘기도 나옵니다. 병과 정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1심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병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하고 그리고 정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합니다. 즉 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례에서 다양한 판결들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판결이 무엇인지를 우리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배운 내용이 어떻게 문제에 나왔는지 선지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법원이 갑에게 갑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나왔는데요. 이 1번 선지를 보시면은 갑이 받은 이 선고 유예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가서 배우시면은 실효 없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이라는 것이 선고 유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희가 배운 개념 바탕으로 이 1번 선지의 정오 판단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재판은 3심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제시문에서는 1심 법원만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시문을 통해서 이들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제시문만 보고서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평가원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데요. 4번 선지, 2번 선지, 그리고 4번 선지를 보시면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1심 법원에서는 판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뭐 을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병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 분석을 하면서 선지를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또는 제시문에서 알려주지 않은 정보는 선지에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막 모든 것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특히나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개념의 성립요건 그리고 성립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암기를 해두면은 여러 사례가 나왔을 때 그 개념 성립요건 배웠던 거를 바로바로 적용해서 푸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꼼꼼하게 암기해 두셔도 굉장히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기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정법의 어떤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암기가 무작정 암기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 이어진다는 네네. 것도 장점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형법 파트 문제를 봤으니
이제 민사 파트랑 바로 밑에 있는 이 17번 문제는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에 있는 가족관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시문을 읽어볼게요. 제시문에서 먼저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했다는 말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뜻이겠네요. 그리고 출생한 자녀를 갑이 홀로 양육하게 되었고 병은 정과 법률혼을 한 후 여기서 또 부부가 나왔죠. 그리고 정의 자녀 B를 여기서 왜 정의 자녀라고 했을까요? 바로 친양자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정의 자녀 B를 입양했다는 건 병의 친자가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그리고 갑자기 정이 죽어요. 그리고 남겨진 병이 이혼했던 갑과 법률혼을 해요. 재밌죠 벌써? 그리고 갑과 을의 자녀였던 A가 19세가 됐을 때 입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 후 병과 B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풍토병을 얻어요 갑자기. 그리고 사망을 해요. 그 와중에 병이 B보다 먼저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치. 그리고 민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의 가족관계도를 그려주게 됩니다. 사후적 풀인데 갑과 을이 있고 그 사이에 자녀 A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혼을 했어요. 재판상 이혼. 병과 정이 있는데 저는 이 병과 정을 오른쪽에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왜일까요, 수빈 씨? 뭔가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가계도를 그릴 때는 순서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읽어주고 그리게 됩니다. 병과 정이 법률혼을 한 다음에 정의 자녀 B를 친양자로 입양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 후에 정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병과 갑이 다시 법률혼을 했어요. 네, 이렇게 병 누가 누구와 다시 재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가계도를 순서대로 그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면 병과 비가 사망을 했죠. 그러면 먼저 이혼에 대해 다뤄볼까요? 이혼은 여기 1번 선지에 나오고 이혼의 효력 같은 거를 물어봐요. 우리가 여기서 제시문에서는 이혼을 했다고만 했지 그 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니까 그게 선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했을 때는 상속이 나오죠. 입양했을 때는 어떤 지위 또는 친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상황 상황마다에 여기에 흐름이 있잖아요. 일련의 흐름에서 각각의 관계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 형사 파트에서 풀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외우지 않았고 모든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제시문을 통해서 선지를 풀 수 있게 돼요. 이 선지를 푸는 내용은 바로 전차법 강의에서 다루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약간 개념을 습득을 하고 사례에다가 적용을 하는 그런 형식의 문제들이네요. 정치화법은 우리 전에 사회문화에서는 개념을 완벽히 익힌 다음에 문제풀이에 좀 더 볼륨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정치화법은 문제를 풀기 전에 확실하게 개념을 다뤄놔야 돼요. 그리고 개념 안에서도 사례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쉬운 사례부터 어려운 사례까지 다양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사례를 읽고 모든 것을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선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최적 선생님은 원래 개념 강의를 진행하실 때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최적 선생님의 정치화법 커리큘럼을 따라가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탄탄히 먼저 다지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썰이 그냥 재밌는 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썰들이에요. 재미와 감동을 모두 잡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제 강의를 열심히 따라오시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기출문제와 우리가 또 열심히 만들고 있는 적자생존 모의고사도 풀면 우리 이제 수능에서 만점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법은 이제 딱 어떤 학생들한테 좀 잘 맞을 수 있는 과목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문제풀이에서 보셨다시피 제시문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이거고 뭐 이 사람은 이걸 받았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논리적이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다면은 너무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무작정 암기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분들 정치화법에서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화법은 마지막으로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아까 재밌어요. 사례 봤죠? 사람과 전쟁. 네, 그렇습니다. 뉴스 한 꼭지. 이런 내용이 매일매일 쏟아서 나오는 과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적자분들 또는 예비 적자분들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열심히 초석을 잘 닦아 놓으셔서 우리 파이널까지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파이팅!